이번에 서브디비전 관리를 먼저 힌트를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그 바디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전 음영체의 각각의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그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좌표 어떤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탑쪽 부분을 다시 이렇게 조금 눌러서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선택 타입을 바꾸신 다음에 이번에는 스케일을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스플릿 페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현재 되는 이 부분에 스플릿해서 자, 커브 두 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플라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 측면에 있는 이쪽에 대한 부분도 커브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자, 이쪽에 있는 그 네 개의 면을 좀 넣어줄 텐데 이 부분은 익스트루드 게이지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시기 앞서서 이 부분은 그 대칭 현상이기 때문에 시메트릭하게 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게이지 이용하셔서 다시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겨 보면 대칭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트랜스폼 게이지로 이용하셔서 해당되는 엣지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래쪽 현상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스케일을 좀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엣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Z축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엣지도 선택해서 뒤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상이 만들어지셨으면 그 상단에 있는 면은 다시 분리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 서브 디바이드 페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세 개의 면을 선택하시고 안쪽으로 옵셋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25mm만큼만 옵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하시고요. 다시 면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25 정도만 줄까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트랜스폼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벡터를 Z- 값으로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현상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엣지를 살짝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Set Continuous를 이용해서 자, 각지게끔 바꿀 겁니다. 자, 돌아가면서 각 엣지, 해당되는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샤프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각이지게 되죠. 자, 반대편에도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손잡이 부분을 모델링 할 텐데요. 자, 익스트루드 계기 하신 다음에 자, 쭉 잡아 당기시면 같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다시 트랜스폼 게이지 이용하셔서 엣지를 살짝 들어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브릿지 페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페이스 이 면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붙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벡터 방향으로 좀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부분도 선택하셔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X 방향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측면으로 돌리신 다음에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갔죠. 자, 트랜스폼 게이지를 다시 이용하셔서 지금 타입이 되어 있는데 싱글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쉽게 형상을 잡아갈 수 있고요. 그 기존에 이런 형상을 모델링 하시려고 하면 그 섹션 커브라든지 가이드 커브를 엄청나게 그렸어야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얼라인 쉐이프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쉽게 빨리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각지게 처리를 할 거고요. 돌아가면서 커브를 다 선택합니다. 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그 제품을 잠깐 투명도를 줘서 커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커브가 이렇게 보이시죠? 아, 커브를 잘못 선택했네요. 안쪽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좀 더 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거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샤픈으로 바꾸시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셨으면 자, 이 부분에 제가 이제 블렌드 처리를 할 텐데요. 현재 값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다시 에디트 하신 다음에 자, 에디트 하신 다음에 자, 페이스 루트 타입을 선택하셔서 지금 선택이 잘못됐는데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요. 자, 이제 핀씨 빠져놓으신 다음에 바로 블렌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블렌드 선택하신 다음에 자, 탄젠트하게 여신데 값이 너무 크죠? 자, 여기랑 안쪽 엣지에 대한 부분을 차례대로 선택하셨 다음에 자, 오케이를 해봅니다.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가 그 블렌드를 넣으면서 다른 형상이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꼬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전에 앞서서 배웠던 그 블렌드 콘 라는 기능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블렌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셔서 자, 여기가 지금 많이 보였죠. 이 상단층에다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는 물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얘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게 되면 깔끔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반대편에 똑같이 그 포인트를 집으려면 힘든 부분.
이 부분은 미러 피처 기능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그 청소기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뭐 간단하게 컨셉적으로